안녕하세요. 송호 영미장입니다. 여기는 밭에 화분 두 개에 콩을 심었습니다. 서리태 콩을 심었는데 화분 하나에 가생이 쪽으로 세 포기를 심었습니다. 그래 화분 두 개에 여섯 포기 콩을 심었는데 약도 두번 주고 가끔 가물을 때물좀 주고 그랬더니 지금 콩이 열려가지고 잘 여물어가고 있습니다. 물론 신경을 더 썼으면 이거보다 잘했을 텐데 지주도 늦게서 꽂고 미리 안 꽂아줬더니 콩이 막 가스로 늘어져서 제가 오늘 나무 떼기는 아니고 아연 파이프인가 이게 뭐야 이 파이프 가늘은 거두 개를 꽂고서 끈을 한번 돌려줬습니다. 미리 심어놓고 한 포기당 가늘은 거 하나씩 꽂아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, 지금에서야 지주를 세웠습니다. 지금 한반 정도, 한 60, 70% 정도 연그렀는데, 앞으로 한 10일 정도만 있으면, 이제 거의, 이제 콩이 노랗게 잘 여물 것 같습니다. 노린재벌레 약을 두 번을 줬더니, 크게 피해를 보지 않고, 지금 콩이 그런 대로 잘 여물고 있습니다. 만약에 노린재벌레 약을 여기다 안 줬으면, 콩은 여물지를 못하고 다 쭉쟁이만 됐을 텐데, 서리태콩은 노린재벌레가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꼭 서리태콩을 심으시면 노린재벌레 약을 두세 번 주셔야 됩니다. 청실, 홍실이라든지 명타자라든지 노린재벌레 약은 많이 있습니다. 여러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. 이 화분을 땅에 조금 흙을 조금 묻어줬습니다. 그랬더니 이 화분 밑으로다 뿌리를 내려서 물을 매일 안 줘도 이 수분을 빨아먹어가지고 콩이 시들지 않고 잘 컸습니다. 물론 거름 좀더 줬으면 더 컸을 텐데 이 거름을 좀 적게 줬더니 생각같이 많이는 안 컸어도 그래도 그런 대로 서운치 않게 그래도 콩이 잘 열린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이제 노랗게 돼가지고 한번 요 화분 하나에서 콩이 몇 그램이나 나오는지 한번 털어서 달아서 여러분께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화분 두 개에 콩 여섯 포기를 심어서 콩이 잘 돼서 또잘 여물고 있어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